네. 아니 골 넣고 세레머니 할 때 근육이 올라온 게 두 번째인데 세레머니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냥 제 그 느낌으로 가는 거라서 또 제가 앞으로도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앞으로도 저 몽골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헬패스 빼줬습니다. 빙글 돌면서 번거리면서 때릴 듯 하다가 오른쪽으로 아, 반대로 잘 나왔고요. 김태환을 봤습니다. 김태환 원터치로 뛰어서 올려줍니다. 반대쪽 자, 박수일을 보는데요. 박수일 자, 박수일의 볼을 전진우의 개인기로 볼을 잘 소유하고 반칙을 끌어내고 있는 전진우 선수입니다. 선수가 오늘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적으로 많이 가담해주면서 수비에 많은 도움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바뀌었고 볼 소유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전진우에게 연결. 전진우가 아,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어요. 자, 옆에는 오영규가 있는데요. 전진우 펀칭 세이브 막히는 전진우입니다. 아, 수원이 노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은 전진우 선수 홀로 아, 솔로 플레이로 역습을 하면서 슈팅까지 이어가는 모습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신의 개인기, 개인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오른발로 마무리. 멋지게 슛을 때렸던 전진우 선수. 류승우, 자 류승우가 오른쪽 전진우를 봤습니다. 전진우 페널티 에어리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흔들면서 왼발! 살짝 벗어납니다. 밀려나갔습니다. 전진우의 왼발. 아 전진우 선수가 정말 좋은 타이밍에 빠른 1대1을 보여주면서 슈팅까지 이어갔거든요. 네. 정말 위협적인 장면이었는데 아쉽게 골대를 벗어나네요. 교체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성남이가 강하게 전진 패스. 자, 이것이 맞고나면서 전진우. 자, 전진우가 아, 이겨냅니다. 나왔습니다. 전진우 갑니다. 왼쪽에는 오연규. 자, 오연규 갑니다. 페널티 아래 왼쪽으로 왔습니다. 오연규! 펀칭! 많습니다. 아, 성남이 따라갈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고, 수원이 또, 앞서갈 수 있는 상황도 충분합니다. 전진우입니다. 전진우! 필요한 전진우의 골이 나왔습니다. 아, 전진우 선수, 전진우 선수의 개인 능력에 대한 돌파인 완벽한 슈팅까지 전진우 선수의 정말 아, 이 골은 칭찬을 할 수가 없는 골이 돼버렸네요. 이병근 감독의 득점 공식 전진우의 골 드디어 오늘 경기에서 터지면서 홈 팬들과 뜨거운 포옹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우 선수입니다. 아 팬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레모니고요. 전진우 선수가 뭘 좀 아는 선수네요. 네. 아, 이 기쁨을 팬들과 나눠야죠. 자, 볼까요? 여기서 완벽한 솔로 플레이. 개인 능력에 의해서. 자, 여기서 완벽하게 들어가면서. 자, 마나부 쪽으로 연결. 자, 마나부가 안쪽으로 투입했습니다. 슛! 자, 제주 슛! 골! 멀티골! 성남을 주저앉히는 멀티골을 만들어내고 근육이 올라오는 전진우 선수입니다. 아 전진우 선수가 정말 침착한 마무리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멀티골을 기록하고 팀이 한 골도 앞서나갈 수 있는 그런 골을 기록해줍니다. 4대1이 됐습니다. 행복한 순간과 또 근육의 고통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아 전진우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골을 넣고 근육이 올라온 모습이 있었는데 네. 아, 오늘도 그만큼 열심히 뛰었다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역시 마나무가 밀어주고 자, 전진우 선수의 계기 여기서 한 번에 가지 않고 골키퍼를 제치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면서 멀티골 기록하는 전진우입니다. 아 전진우 선수의 자신감을 볼 수 있는 그런 침착한 마무리.